변화, 마지막 사실 이것 때문에 이들이 변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토스가 점수 체계가 바뀌게 돼요. 안녕하세요. 태블 토이 스피킹 세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2022년 6월 4일부터 토이 스피킹 시험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소식 들으셨죠? 자, 여러분, 그것에 대해 선생님이 이제 정리 드리는 유튜브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작은 변화 두 개와 큰 변화 하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제가 차근히 정리 드릴 테니까 노트 테이킹 하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작은 변화 하나는 초유형이라고 하는 네 번째 유형,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자, 표를 읽고 AC를 듣고 표에서 답을 찾아 전달하는 그 유형 말이에요. 8번, 9번, 10번 문제를 차례로 AC 듣고 답을 찾아 전달을 하는 그 유형 같은 경우에 10번 문제만 두 번 들려준다고 합니다. 자, 아니 8번, 9번은 그럼 여전히 한 번인데 왜 10번을 두 번 들려주느냐? 자, 그렇죠. 이미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들을 때도 잘하고 있었는데 별로 난이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두 번 들려줄까? 네,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자, 우리가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yes, no를 판단하고서 표에서 답을 찾아 답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때 많이 당황해가지고 꽤 공부를 많이 하고 간 학생들조차도 말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말하거나 시간이 많이 할애되거나 한마디로 우리 9번에서 멘탈 붕괴를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멘탈 붕괴를 느끼고 나서 10번 문제가 훅 하고 들어오니까 우리 AC라는 거는 이렇게 보리보리 쌀을 기다리고 있어야 잘 들리게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갔는데도 9번에서 어버버 하고 놀랬다 보니까 10번을 놓치는 학생들이 있었죠. 그래서 10번 문제를 한 번 더 들려준다라는 것이 선생님의 개수인데, 그렇다고 해도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한 번 들려줄 때도 두 번 들려줄 때도 잘 들었어요. 자, 그래서 10번 문제만 두 번 듣게 된다라는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변화는 마지막 유형 5, Express an opinion, 의견을 말하라, 그 11번 유형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30초 준비, 60초 답안이었는데 이것이 45초 준비, 60초 답안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 15초 준비 시간이 더 늘어난 건데, 그렇죠? 줄어든 게 아니니까 늘어났으면 무조건 이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5초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생각하거나 그때 뭐 필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건데, 그렇죠? 말 그대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니까 이익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큰 변화, 마지막 사실 이것 때문에 이들이 변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토스가 점수 체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토이 스피킹이 뭐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런 식으로 레벨 1에서 레벨 8로 분포를 했었고, 근데 이제 이것이 오픽처럼 똑같이 I am 1, I am 2, I am 3, IH 이런 식으로 성적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체계를 바꿨는가?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항상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지 않았었나요? 레벨 6, 130은 오픽 점수로 환산하면 몇이지? 오픽 점수 뭐 IM3는 토스로 환산하면 몇이지?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이 점수를 받았을 때 이게 몇 점으로 환산 막 이런 식으로 혼란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냥 간단합니다. 토스 시험이 나한테 맞는다, 오픽이 나한테 맞는다만 결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성적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의 매력은 솔직함이잖아요. 선생님 생각했을 때 아주 솔직하게 이들이 왜 변화를 가져왔느냐, 아니 2021년 8월 7일에 토스 변화 있었는데 지금 1년도 안 된 시간에 너네 또 뭐야, 이거 왜 이래, 특히 성적 분포 왜 바꾼 거야 에 대한 선생님의 뇌피셜 영상 준비했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아주 짧습니다. 자, 먼저 두 갈식으로 답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점수를 더 후하게 주기 위함입니다. 후하게 주기 위함이다. 자, 오픽은 여러분 한국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미국의 ACTFL이라는 기관에서 만든 기준에 맞춰서 성적을 줘요. 그래서 노비스에서 Advanced Level AL까지 성적이 8단계로 나오는 거예요. 자, 토이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나왔었고, 토이스피킹은 ETS, 미국인의 ETS에서 만들어서 ETS의 기준으로 성적을 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ACTF의 오픽이랑 똑같이 그 기간 성적으로 주겠다라는 건데, 토스는 잘 들어보세요. 노비스에서 AL까지가 아니라 이번에 그 위에 두 단계를 더했어요. AL이 Advanced Low잖아요. Advanced Middle, AM, Advanced High, AH를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스는 이제 10단계라는 거죠. 그 선생님은 시험이 바뀐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토익 토스 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아니 그러면 6월 4일부터 발표가 나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럼 종전에 토스 레벨 6 130은 그럼 이제 뭐 뭘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엠 몇이에요? 뭐 레벨 7 160은 그럼 몇이에요?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아직 발표만 된 것이고 시행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6월 4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 그 전에는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토스가 어떻게 바뀝니다 라고 저희가 오늘 오후에 올린 공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읽어봤는데 뭘 더 읽어봐야 되지? 그리고 다시 한번 봤어요. 찬찬히 봤는데 자, 이 점수가 어떻게 바뀐, 체계가 어떻게 바뀐다, 오픽처럼 바뀐다 라는 그 공지문 아래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수험자의 성적표도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하면서 성적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선생님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160점인데 AL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160이면 AL?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엿볼 수 있는 사실은 뭐죠? 160이 AL이란 뜻은 그럼 이제 종전에 레벨 6 150은 IH 정도 거다라는 거고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종전에 레벨 쓰면 160에서 170 정도가 그러니까 AL로 찍히는 거고 그럼 이제 뭐 170에서 180 정도 같은 경우는 AM으로 찍히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190에서 200 같은 경우는 AH로 찍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스가 더 레벨이 세분화되면서 점수를 더 후하게 주는 느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저 이미 레벨 7 그럼 160 있는데 저 AL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점수를 더 후하게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라고 선생님은 뇌피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해보면은 그쵸? 토스를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쵸? 레벨 6 150이었는데 그럼 약간 레벨 6 같은 느낌인데 이제 표기가 될 때 이것이 뭐 IH가 된다라든지 표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이 말한 그 시험 토스 예전 점수가 이제 어떻게 표기가 될 것이다 라는 발표는 6월 4일에 날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선생님이 어디서 힌트를 얻었다 그랬죠? 지금 발표된 사항 밑에 앞으로 수험자의 성적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라는 것에서 분명히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 160 이제 AL이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이 선생님의 뇌피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토익 스피킹은 좀 더 정형화된 스피킹을 좋아하시는 분들, 오픽은 좀 더 자유로운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택은 결국에는 학생에게 달렸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좀 더 맞는 과목을 공부하면 되고 그럼 이제 오픽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제 그들이 생각할 문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의 뇌피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맞는 시험 선택하셔서 열공하시면 되고 그쵸? 확실한 건 뭐예요? 토익 스피킹은 세이미 선생님과 함께. 자, 우리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요즘 날씨 너무 좋죠? 토스도 영어 공부도 취준도 건강도 잘 챙기면서 행복하세요.